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도 나카스 카와바타 시장에 왔습니다. 일전에 나카스 카와바타 시장에서 이곳에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나가하마야라는 라멘집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때 잠깐 언급했었던 바로 나가하마야의 건너편에 있는 하카타야라는 곳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곳에 자주 오다 보니까 이곳에 사장님하고 한두 마디씩 나눌 때가 있거든요. 이 사장님 존함이 야마구치상인데요, 뭐 연세가 꽤나 있으신 분인데 정확한 나이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신 분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토핑을 더 드린다거나 면을 조금 더 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항상 그 구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관광객들, 한국뿐만이 아니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라고 하시던데, 얼른 코로나 좋아져서 다시금 우리 한국인들 포함해서 많은 외국인분들도 오셔서 이 맛있는 라멘, 그리고 가성비도 좋은 라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좀 말이 길었네요. 그럼 라멘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후쿠오카 내에서도 더 크게 본다면 일본 전역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기로 유명한 라멘집입니다. 기본 라멘이 290엔이거든요. 이곳의 라멘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보통의 기름진 하카타 돈커츠 라멘보다 조금은 더 깔끔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기름진 돈커츠 라멘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는 그런 부담감 없이 아마 깔끔하게 드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조금 TMI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후쿠오카의 면 요리, 그러니까 라멘이라든지 우동, 소바 등과 같은 그런 면 요리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 체인 회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은 표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쇼와 쇼크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쇼와 식품이라는 곳인데요. 이 쇼와 식품의 라멘 체인점으로 이게 오픈을 한 곳이고요. 회사의 모토는 그렇습니다. 싸고 맛있고 빠르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라멘 편의점이라는 컨셉으로 이게 시작을 했고요. 1976년도에 시작을 한 정도로 꽤나 오래된 라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는 미식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 사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어떤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에 그 묵직한 맛에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 라멘을 접하셨을 때 조금은 맛이 엿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런 묵직하고 진한 국물보다는 어떤 깔끔한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이 라멘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이 라멘에 대한 사견입니다. 네, 대략적인 정보는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어떤 먹는 모습을 보는 것과 그리고 먹으면서 나는 그런 소리들, 그런 거 듣는 것도 즐거움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영상 통해서 지금부터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라면 먹으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교자도 하나 시켰거든요. 교자는 참고로 160엔입니다. 교자도 굉장히 저렴하죠? 맛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자 먹는 모습도 즐겨주세요. 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기분 좋게 잘 먹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